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문답. 오늘은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누가 성공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이제 새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2주도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뭐 새해 결심으로, 아, 이제 나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날 거야. 아침형 인간이 될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녁형 인간이라는 말도 있어요. 저녁형 인간은 저녁에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뭔가 늦게까지, 뭔가 밤 늦게까지 활동을 하시고 주로 이제 그때 뭔가 많은 생각을 하신다든지 일을 하신다든지 이러신 분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뭔가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이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서 뭔가 아침형 인간이 뭐더 좋다라는 분도 있고 나는 저녁형 인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누가 더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오전 5시 정도에 일어나거나 그 이전에 일어나신 분들 이야기예요. 이제 뭐 아침형 인간이란 책을 보면은 이제 혹은 뭐 새벽 뭐 3시, 4시, 2시, 이때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오전 5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는 사람을 아침형 인간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에 뭔가 막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이 이제 뭔가, 진짜 아침형 인간이다. 그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삶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반면에 저녁형 인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야,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봐도 졸리기만 하지. 일의 능률 하나도 안 오른다. 오히려 밤 늦게 뭔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침형 인간도 일리가 있고, 저녁형 인간이 하시는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과거에 저녁형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새벽 2시에 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새벽 2시 반에 일어났는데, 아무튼 완전 바뀐 거죠. 제가 이두 가지를 경험하면서, 과연 아침형 인간이 좋은지, 저녁형 인간이 좋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냐, 저녁형 인간이냐. 아침형 인간이 아침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어 좋다.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사실 좀 아닌 것 같고. 반대로 그렇다고 저녁형 인간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봤자 뭐 능률이 잘안 오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더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저녁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패배자라든지 실패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깨어있는 시간에 내가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얼마나 잘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내 수면 패턴을 찾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아침엔 도저히 나못 일어나겠다. 그리고 난 저녁 늦게 뭔가 하는 걸 좋아한다. 라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자신만의 일단 수면 시간, 그런 패턴들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아침에 인간이 좋아. 아니면 반대로 무조건 저녁형 인간이 좋아.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는 조금 뭔가 본질적인 것을 벗어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럼 왜 아침형 인간이 살아가느냐? 저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아침 시간이 좋은 거는 결국 그건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하니까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아침 시간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뭐 갑자기 뭘 하다가 뭐 친구랑 카톡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잘 없다라는 거죠. 왜? 다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좋은 거죠. 남들이 자고 있어서 제가 뭐 친구들 얘기할 것도 없고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저녁에 뭔가 하면은 저녁에 변수가 많아요. 갑자기 뭐 친구가 뭐 만나자고 한다거나 친구가 밥을 먹자 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저녁을 그냥 날리기 쉽거든요. 근데 이 아침 시간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외적인 변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아침 시간에 내가 뭔가 항상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 루틴이 깨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럼 반대로 저녁형 인간 제가 살았을 때 있잖아요. 제가 뭐한 대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아무튼 그때 제가 이제 그 저녁형 인간으로 새벽 2시에 잤던 때가 있었어요. 새벽 2시에 자서 뭐 7시쯤 일어났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저녁형, 그때는 저녁형 인간 살았느냐? 그때는, 아침에 일어난 게 쉽지 않았고, 또, 그, 시간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저녁 시간에 막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했을, 하고, 그 잠자리에 들었을 때그 쾌감, 만족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때는 저녁형 인간 살았죠. 근데 저둘다다 살아보니까, 뭐 정답은 없는 건데, 저는 조금 더 아침형 인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 하면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제,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저녁형 인간인 것 같아요. 라고 하고 계신 분인데, 저도 새벽 2시에 자고 이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기가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것도 이제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복한지, 아니면 저녁에 막 늦게까지 일을 하고 마치고 잠자리 들어야 행복한지, 이것을 일단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뭔가 막 일어나서 하면은, 뭐, 굉장히 그 하루의 시작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인간 살아가고 있는 건데, 나중에도 바뀔 수도 있죠?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아침형 인간이냐, 저녁형 인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의 수면 패턴을 찾고, 그 수면 패턴에 맞춰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성공의 본질이지,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공한다? 저녁에 늦게 자서,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성공한다? 다, 뭐,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만의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형인가, 저녁형인가, 누가 성공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수면 패턴 꼭 찾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히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